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사무자동화 생산성 및 기대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포인트에서 우리 사무자동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머릿속에 남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사무자동화의 생산성 그리고 기대 효과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지요. 우선은 사무자동화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사무 부분의 성과는 생산성으로 측정된다. 결국은 사무 자동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뭐 어떤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성과는 생산성으로 측정이 된대요. 얼마나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느냐, 만들어내느냐, 이거죠. 사무 부분의 생산성은 간접적으로는 구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평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있으면 나오긴 하는데, 얘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도 있고, 정성적으로 측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애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또 많아요. 그러니까, 성과가 투입 시점에서부터 뒤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고, 또, 이거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자, 성과가 투입 시점에서부터 뒤늦게 나타난다. 어떤 얘기예요? 얘네가, 내가 프린터를 좋은 걸 하나 더 넣었어요. 성과가 바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 복합적인 사무자동화에서는 얘네를 딱 투입했을 때 바로 걔네가 피드백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늦게 나오기 때문에 생산성 평가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사무 생산성 측정에 필요한 투입 산출 관계가 명확하지 못하다. 직접 산출 효과 이외에 축적 산출 효과가 있다.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쌓여서 나오는 애가 있다. 사무 근로자의 지식 경험이 영향이 크므로 산출 성과를 안정되게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업무를 하는 사람마다 뭐 기계를 잘 다루냐 못 다루냐, 혹은 업무 흐름을 효과적으로 잘 파악하고 잘 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평가 기준에 대해서 좀 나옵니다. 그래서 효율성, 그다음에 유효성, 창조성, 생산성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선은 효율성이라는 건 뭘까요? 시스템에 유입되는 투입량과 산출량이 양적 비율을 나타낸대요. 얼마가 들어갔는데 얼마가 나온다. 즉,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적어도 100만 원의 효과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지? 요런 것을 우리 양적으로 비율을 나타내는 것. 바로 뭐가 들어갔는데 뭐가 나오느냐. 얘가 효율성이 되는 거고, 사무 업무를 적은 인원과 시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한정된 자원으로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제한된 시스템으로 어느 걸 넣었는데 얼마나 나왔다. 100을 넣었는데 100이 나왔다? 그러면 좋은 거고요. 100을 넣었는데 50이 나왔다? 그러면 안 좋은 거고, 100을 넣었는데 200이 나왔어? 끝내주는 거죠. 이런 걸 바로 효율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효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무 업무에 있어서 산출물의 질적인 거예요. 질적인 개념으로 목표에 맞는 일을 수행을 했느냐, 이거죠. 야, 100을 줬는데 200을 뽑았어. 근데 엉뚱한 걸 뽑았어. 안 되겠죠? 얘가 바로 유효성입니다. 제대로 뽑았느냐. 그래서 산출물의 정확성, 신속성, 확실성, 품질의 향상 등을 의미하며 조직 구성원의 행동적 측면과 많은 관련이 있대요. 자, 창조성. 우리 앞에서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창조라는 거예요. 얘는 사무의 환경의 향상, 직장의 활성화 등을 나타낸대요. 좀 애매하죠? 그래서 근로자의 창조적 측정은 경제적 기준에 의해 쉽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성이라고도 한대요. 이 인간이, 만약에 신면철이라는 인간이 인간성이 나빠, 아주 나빠, 거기다가 그 사람들하고 섞이는 걸 정말 잘 못해. 에? 자,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업무가 제대로 흘러갈까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거딱 이야기해서 창조성, 그러면 아, 인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는 효율성하고 유효성 모두 감안한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은 측정이 매우 어렵 그래서 또 이걸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평가가 되니까. 그래서 양적 또는 질적 효과로 나누어진다. 자, 그리고 생산성 측정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성과가 투입 시점에 바로 나타나지 않고 늦게 나타나기 때문이래요. 효율성과 유효성, 유용성 양면에 대해서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애매모호하거든. 사무 근로자의 지식과 경험에 영향이 커서 산출 성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산성 측정이 어려운 거죠. 자, 사무자동화 시스템의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어떤 효율성이 있느냐? 매체 변환의 감소. 예전에는 우리 타자기로 타자 쳤죠. 종이로 변환해야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전자문서로 처리하기 때문에 얘네를 매체 변환할 필요가 없어요. 부수적 기능이 줄어들었어요. 사무자동화를 통해서 작업 시작 오류를 줄여주는 것을 의미하고, 예를 들어서 데이터 입력 시 오타나 전화 걸때 전화번호를 잘못 누르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자, 오타 있을 때 우리 사무자동화 이용해서 워드 프로세서에서 오타 정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CTI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통합해서 등록을 해가지고 얘네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뭐 메모장에 넣어놓는 게 아니야. 컴퓨터에 들어있어서 딱 누르면 들어가요. 여러분들 핸드폰 생각하시면 돼요. 주소록 있죠? 주소록 검색해서 딱 누르면 잘못 누르는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수적인 기능이 감소하게 돼요. 필요 없는 샤도우 펑션이 줄어들게 됩니다. 영어로도 기억하세요. 자, 자동화의 증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적시성. 통제의 향상. 뭐딱 글자만 봐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사무자동화 기대 효과하고 측정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우선은 사무자동화를 이용을 함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을까? 생산성이 개선이 되고요. 조직이 최적화돼요.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산성이라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위 시간당 작업량이 늘어나게 되고 업무가 정확하게 되고 사무기기의 고장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조직의 최적화,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켜서 단순 반복 업무를 줄이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 해서 조직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정보 획득의 시간이 줄고 의사 결정이 빨라지고 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회사가 굉장히 경쟁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기대 효과에는 양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 효과와 양으로 측정할 수 없는 정성적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정성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속성, 특성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한 그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양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건 인력의 능률적인 활용. 뭐 100명, 200명, 공간, 야 100평, 200평, 업무 시간, 야 10시간 일했어, 11시간 일했어. 경쟁력 강화, PR 효과에 따른 매출액 증대, 재고 설비 금리 등에 대한 고정비 간접비의 개선. 양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 그제? 그런데 양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 정성적인 효과에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 환경 개선에 따른 업무 만족도 증가. 이거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나요? 아, 이거 뭐 설문지 하면 되지. 근데 이게 정확하진 않다는 거예요. 수치로 우리가 확인이 안 돼? 기업 내에서 사기 양양. 앙양이, 양양인데. 이거 오타네. 양양이에요. 사기를 붙돌아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붙돌아줌으로 인해서 업무 효율이 향상됐는데, 어느 정도 올랐는지, 얘네가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로 인해서 업무 능률이 어떻게 향상됐는지 알 수가 없어. 그제? 대외 이미지 개선. 야, 대외 이미지 개선 어떻게 된 거야? 수치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시장 환경에 빠른 신속한 대처. 과거에 불가능했던 일이나 조사가 가능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수치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들을 우리 정성적인 효과라고 한다. 자, 그럼 사무자동화의 효과 측정 방법은 총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나머지도 더 많은데 시험 문제 나오는 애들이 이런 거예요. 투자 효율 산정법. 투자 이익 효과는 산출 효과 나누기 투자 비용으로 계산한대요. 예, 문제는 얘네 종류로 나옵니다. 다음 중 사무자동화 효과 측정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 2, 3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상대적 평가 방법은 간접 효과를 사무자동화 실시 전과 후의 연도, 부서별로 심사 분석 자료를 이용해서 생산성 지표를 비교하는 방법을 우리 상대적인 평가 방법이라고 이야기한대요. 정성적인 건 우리 좀 전에 봤죠?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자료를 설문조사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우리 정성적 평가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정성적이냐, 정량적이냐, 이거 구분하는 문제가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거의 매회마다 출제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성적이냐, 정량적이냐, 이거 개념 확실히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평가 항목에는 양질의 문서 작성과 신속성, 서비스 개선 및 향상, 사무처리의 정확성 및 의사결정의 신속성, 정확성, 사무처리 기계화에 의한 근무율 향상 등에 있대요. 자, 사무 경영 관련 용어예요.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하고는 약간 좀 떨어져 있지만, 시험 문제 나오는데, 얘를 어디다 넣을 데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포스, 포인트 오브 세일. 얘는 뭐 5년에 한 번, 6년에 한번 정도 나올 수 있는 애고요.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요즘에 뭐 편의점만 가도 포스 시스템 다돼 있죠. 재고가 떨어졌다 그러면 예전에는 사람이 가서 다 체크해냈잖아요. 근데 요즘엔 바코드로 찍으니까 어때요? 시스템이 딱 나오겠죠. 포스 시스템이 딱 나오겠죠. 아, 지금 초코파이가 100상자 있었는데 90상자가 팔리고 10상자가 남았습니다. 재고 들어와야 되겠죠. 이걸 바로 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RSM 얘는 리얼 스토리지 매니지먼트. 그래서 회사의 경영 정보를 얘를 기업 내부에 걸쳐서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과 실시간 정보 제공을 통해서 얘네를 계속해서 자료를 저장하고 얘네를
관리를 해서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는 애를 우리 RS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CTI는 좀 전에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전화, 팩스 이런 통신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을 우리 CT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냅다 볼게요. 사무자동화 시스템 평가 방법 중에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뭘까요? 설문조사 딱 나오면 끝이야. 정성적. 자, 사무자동화의 시스템은 수작업 처리를 자동화함으로써 처리 시간을 감소시키거나 여러 가지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매체 변환이 줄어들었고요. 부수적 기능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죠. 적시성, 통제 다 향상이 됐고요. 사무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척도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효율성, 기계 독립성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유효성, 창조성.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죠. 사무자동화 시스템을 평가하는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투자효율 산정법, 상대적 평가 방법, 정성적, 전사적 그러는데 여기 전사적 평가 방법은 없죠. 이제 나중에 얘기는 뒤에 나옵니다. 전사적 평가 방법이라는 건 없고 전사적 적용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무자동화를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전사적 평가 방법이라는 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또 2포인트 봤네요. 자, 이어서 3포인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